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오늘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서 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.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근데 좀 번거롭죠. 일단 뭐 원두 하고 준비물품 뭐 있어야 되겠죠. 드리퍼 있어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포트 하나 있어야죠. 그 다음에 우유를 데워야죠. 자, 일단은 뭐 간단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20g을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건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카페에서 가 아니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. 근데 핸드드립으로 라떼 만드는 카페는 많지 않을걸요? 자,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놨고요. 다 아시죠? 이거는 좀 두툰데 한번 접어주고 오른쪽 뭐 앞쪽이든지 접어주고 접었으면 옆에는 반대로 접어주는 거. 뭐다 아시죠? 워낙 쟤는 뭐 핸드드립이 누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서 자 양쪽을 한 번씩 집어주시면. 드리퍼 사이즈 이렇게 맞죠? 모양새가. 자,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방금 끓인 거라서 온도를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. 너무 뜨거운 온도로 커피를 내리면 쓴맛도 나고 그런다는데. 맛있게 먹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한 90, 뭐 88도에서 92도가 좋다고는 하는데, 요거 한두 번 정도 하면 한 88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. 두번 하면 80도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물의 양을 한 90도로 맞추고 싶으면 물의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나중에 온도계로 확인을 해보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일단은 필터를 요 드리퍼에 조금 밀착시키기 위해서 서버는 일단은 지금 이 물의 온도를 낮추면서 예열이 됐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는데 안 해줘도 되고 뭐 해줘도 되고 저는 이제 해줍니다. 왜냐하면 저 종이 필터의 맛까지 내려간다고 해요. 그래서 오케이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원두 갈은 거. 이게 이렇게 해서 담아주고요. 왜 양이 많지? 자,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살살 흔듭니다. 이게 탕탕탕 치면 하여튼 치는 것보다 흔들어서 수평을 유지하고 자, 뜸 들이기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일단은 150g에 150ml의 우유를 일단 준비를 해서 우유를 오케이 자 살살살살 온도를 맞춰서 살살 끓여 놓고요. 이것도 한 70도까지 맞춰줘야죠. 자 이제
공부를 시작을 합니다. 자, 가운데 있다 보니까. 살짝 접수시게끔 그래서 한 30초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오케이. 여기에서 기포가 살살살 올라와 뭐 다 아시죠? 다른 데서 워낙들 많이들 강의하시니까 그래서 거품 빵이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갯벌처럼 뽕뽕뽕뽕 구멍이 납니다. 오케이? 그러면 그때를 봐서 오케이 됐습니다. 보통 뭐 30초 뭐 1분 뭐 그러는데 저는 갯벌 여기 올라오는 걸 보고 뜸 들이기 다음에 1차 물을 내려줍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물을 내립니다. 내려갔다 싶을 때도 또 가상자리에는 물을 안 주죠. 또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천천히 물줄기를 내려주고요. 자, 이때 우유의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가급적이면. 자, 또 거품이 꺼졌다 싶을 때 물을 우유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한번 천천히 얇은 물줄기를 이용해서 내려줍니다. 그리고 우유들 80. 아이고 너무 됐었다. 오케이 이 정도 선에서 온도를 내려주죠. 그리고 또 우유 온도를 맞춰놨어. 맞춰놓으면서 쏙 떨어지는 양을 봐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자, 떨어지는 사이에 껍데기 들어가야죠. 데우기를 해줘야지 커피가 맛있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어줘서 커피의 나쁜 향을 좀 날려줘야 하죠. 자, 그리고 고무 타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양쪽에 저걸 맞춰주죠. 자,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줍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안 보이네.
커피 핸드드립으로 내린 건한 120, 130을 내렸고, 우유를 150을 해가지고 한 300, 한280 정도 양을 맞췄어요. 그러면 이제 컵 데우기 한 컵을 정리를 하고, 자, 이 상태에서 우유를 담아보겠습니다. 많다. 자, 따뜻한 핸드드립을 내린 따뜻한 카페라떼입니다. 맛이 어떨까 궁금합니다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맛있네. 집에서 꼭 해보시오. 양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두 번 해갖고 맞춰보면 이거 괜찮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